오빠. 오빠 선물 준비 안 했는데 괜찮아? 오빠 대신 사주려고 했어. 자기가 원하는 거. 거짓말이야. 꽃은 뭐야? 꽃을 산 거 아니야? 꽃은 산 건데 스타필드 갔을 때 편지지를 사면서 주는데? 오빠 맨날 이름으로 출근한 거 그런 것만 있다. 좋은데? 겨울에 잘. 오. 카메라가 어디지? 여긴가? 어디지? 샹디탱, 졸기탱. 짠. 짠. 이쁘다. 이거 재질 좋아 보이는데? 여기. 이거 산 건 아니야? 이거 막 갑자기 이거 받아서 준다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서른 살이야. 거울만 보면 아직도 20대 초중반 같은데. 나랑 데이트 갈 사람. 완전 해방촌하네. 느낌 좋은데 여기. 여기 그때 우리 거기 어떤 녹화식당 있는데야. 그렇지. 막 본 거 같아. 여기 왔었던 데야. 네. 말차례 때 먹는 거? 자기도? 당연하지 내가. 제일 보여준 데 있잖아. 어떤 스타일로 찍을까? 보여줘. 어? 여기 아닌가? 아 저기 맞다. 저 카메라 표시 맞지? 맞아. 아, 너무 오르막길. 내 뒤에서 밀어줄게. 7년 데이트 첫 코스. 소화 사진관. 여기 진짜 서치 많이 해본 곳이거든요. 그래서 딴 데보다 훨씬 싸고 지금 포인트 컬러도 넣을 수 있어서 이쪽으로 왔어요. 아 이쁘다. 두 분 들어가본 뒤 찍고 있어요. 찍고 있나보다. 밖에서 기다렸는데? 찍고 있을 거야. 아 여기 그냥 대전하죠. 대전 그 싸우는 거? 어 그래. 보겠다면서 그렇게 괴롭히고 하자. 내가 이겨버렸다. 이겨버렸어. 잘하는데? 끝! 근데 진짜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시간을 많이 주셔가지고 충분히 찍었어요. 역시 짱! 대박. 끝이 하고 다들 잘 보셨어요. 여기 막 사진 찍은 것들도 파일로 받을 수 있어요. 아 네네. 지금 그 찍으신 전체 파일하고 고르시는 주제한 수정까지 해서 다 보내드릴 수 있어요. 아. 원래는 이벤트 지금 이벤트 기간이라서 원래는 많은데
어깨. 저는 어깨. 어깨? 어깨를. 어깨 좀 늘려주세요. 아, 늘려주세요. 조금만, 조금. 너무. 네. 어렵지 않아요? 너무 과하면 또 안 되니까. 표정 너무 좋다. 잘 찍었다. 사진 찍는 거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는데 오늘 새로 발견했어요. 오빠가 더 잘 찍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찍는데? 언제 내야 되는데 그건? 어? 언제 내야 되는데? 오. 오호. 어? 갑시다. 만 추가로 먹을 거면은 먹고 아니면은 그것도 오늘 메뉴입니다. 웬만하면 해보시고 웰컴 테이스트 올려드렸습니다. 웰컴 테이스트는 총 3종류 칩과 5종류의 디핑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숙성 육수를 베이스로 한 사바형 소스이고요. 마지막으로 아래쪽은 숙성한 배추를 이용한 렐리시 올려드렸습니다. 왼쪽 끝에 있는 포크, 오른쪽 끝에 있는 스푼 이용하시고요. 소스, 숙성 배추, 렐리시, 매로 세 가지 꼭 같이 곁들여 드시면 너무 맛이 좋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샐러드 레시피입니다. 아래쪽. 아이고, 샐러드 맛있겠다. 파우더와 사과가루 같이 준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준비해드린 습은 버섯과 유기농 우유 마늘 이용해서 끓인 소스입니다. 얼음 맛은 어? 쉽지 않아. 얼음 맛. 갈색의 푸아그라와 빨간색의 랍스터 같이 드시면 됩니다. 랍스터가 엄청 탱글탱글해. 뭔가 유명한 건 다 먹어본 거. 송로, 랍스터, 푸아그라. 플린저 소르베 준비했습니다. 프렌치 코스에서는 상큼하게 상큼한 소르베를 드시면서 이걸 메인 식사를 더 즐겁게 하게 풍겨주시면 되겠는데 플린저 소르베 올렸습니다. 맛있어? 인간의 귀여움이야. 오, 메인 디시 전에 나오는 거래. 실크 등심 스테이크 준비했습니다. 스테이크는 이제 수비드 방식으로 한번 인사조리가 들어가고요. 전체로 오븐을 같이 이용해서 준비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사골을 이틀간 우리에서 만들어낸 비포주 같이 준비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 사이드 디시 세 가지 있습니다. 색깔이 너무. 한국과 호박 아이스크림 준비했고요. 아래쪽에는 사과 크럼블, 위쪽에는 하트 모양으로 우동 쪼레기 올라가고, 옆쪽으로 밀크버터 올라가고. 프리크 세 가지 준비했고요. 마카롱은 가을철 대추 마카롱. 카놀레는 미숫가루 크림을 넣어서 부드럽게 준비했고요. 크루통 위쪽에는 녹차 무스와 라즈베리게 올려놨습니다. 손으로 편하게 드시고요. 오늘 코스 여기까지. 오빠가 6주년이라고 6만원 안에서만 선물사래요. 그런 현금을 그런 금액을 말하면 그건 좀 매너 아니에요. 프라이버시상 6만원 안에서만 고르라고 해가지고 6만원짜리 선물 사러 왔어요. 60만원 6만원 말고 뭐 사주시나요? 한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60만원 사준대요. 60만원
너무 예쁜데? 만두나 사준다고 했는데 너무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한 언니가 피부가 갑자기 너무 광이 나길래 물어봤더니 정샘물 파운데이션을 썼대요. 그래서 또 따라 썼어요. 따라쟁이니까 뷰티 유튜버처럼.